경동튜브 법인 이서진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북한산의 최고 명코스인 수문병에서 대군대를 오르는 코스로 산행을 하며 영상을 담았습니다. 저 진우도 동행하며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배슬랩의 악몽 코스, 짜릿함과 스릴이 넘치는 북한산 수문병에서 대군대까지 오르는 산행을 함께 출발하시죠. 북한산 서북쪽 방향으로 있는 수문병에서는 후광동과 북허가를 통해 송치로 가는 버스 704번을 이용하면 교통이 편리합니다. 북한산성을 지나 네 번째 정거장 효자동 경북로에서 하차 북사단 입구로 진입하면 능선 따라 오르는 코스인데요. 수문병 능선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골 입구에서 화트인 수문병 방향까지 2km 구간은 만만한 옆길이어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오르는데요. 숲길 구간이라 주변에 멋진 동화는 없습니다. 2km쯤 오르면 보이는 것처럼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어우러진 멋진 조망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사계절 내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산세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그 배경으로 사진을 담느라 등산객들의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멋진 풍경을 마음에 담으면서 힐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동튜브와 동행한 다음 커뮤니티 오팔 파이팅 산악회 회원들의 모습이군요. 구간부터 약 500m는 멋진 풍경을 보장하는 대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구간이라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다. 경동튜브가 실수를 했네요. 영상에 글자를 잘못 썼어요. 비봉이 아니고 인수봉입니다. 감상하시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비서가 사장에게 잘못을 꾸짖을 수도 없고 저 진우가 경동튜브의 실수를 사과드립니다.
병동TV가 사진을 빨리 안 찍자 혼나는 모습도 생생하게 영상에 담겼네요. 재밌는 장면입니다. 위험한 수문벽 앞문 구간을 지나면 가파른 우르막 등산로가 나오는데요. 이 구간이 백운대를 향하는 급경사 구간입니다. 너덜 구간과 정비된 구간을 약 30분 정도 오르면 드디어 백운대 정상을 오르는 마지막 구간에 합류합니다. 이게 흙을 저 탈모가고 해골 이게 해골 탈모가고 해골 탈모가고 백운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인증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 정상만 밟고 내려왔습니다. 하산은 최단거리 구간으로 하였습니다. 지루한 급경사 돌계단이지만 빨리 좀 내려오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문벽 능선과 백운대 정상을 잘 감상하셨는지요? 밤골을 출발하여 수문벽 능선의 아름답고 멋진 뷰를 감상하고 백운대 정상을 거쳐 북한산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였습니다. 다음 카페 58 파이팅 회원님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진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